하버드 엘리트들의 성공 노하우. 오늘 인생서점에서 만나보실 책은 이경영 배우님의 추천서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입니다. 대통령 8명, 노벨상 44명, 퓰리처상 30명, 체크! 미국의 명문대학 하버드가 지금까지 배출해낸 인재수저, 이외에도 재계를 비롯해 정계, 학계 등 각계각층에서 무수히 많은 성공인사와 시대의 거물들을 배출해냈죠. 그들을 성공의 길, 자아실현의 길로 인도한 하버드대의 힘은 바로 하버드 정신에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는 이 하버드 정신을 토대로 하버드 엘리트들의 성공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길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이 책에는 하버드대 교수들의 강의 내용과 하버드 엘리트들의 성공 사례가 총망라되어 있어요. 하버드대 출신들이 어떻게 자신감을 쌓고 어떻게 실패를 이겨냈는지, 또 그들을 자아실현의 길로 이끈 하버드 정신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좋은 성격, 자신감, 좌절을 이겨내는 힘, 마인드 컨트롤 등 하버드대 출신들의 공통적 특징 10가지를 통해서 그들의 자아실현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수리는 1970년대에 태어난 중국계 미국인인데요. 미국 UMT 관리기술 훈련센터 법무자문위원으로 하버드 관리학 전문 강사로 활동하면서 세계 500대 기업의 관리 자문과 기업 훈련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수린이 개설한 EQ 관리 과정이 뉴욕, 워싱턴,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는 글로벌 기업의 관리자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훈련 프로그램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지멘스, 구글, 시스코 시스템스 등 세계적인 기업의 고위층 임원을 비롯해서 이미 6만 명이 넘는 기업인들이 수강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자아실현을 통해 더 나은 나로 거듭나기를 갈망합니다.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요. 이 자아실현을 척척 해내는 이들이 있는 하버드 대학교. 어떻게 해야 유일한 자아를 찾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성공의 문을 열고 빛나는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 깨알 같은 조언을 해주는 이 책을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코로나를 지혜롭게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인생서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